이제 50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용만 회장께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와 사회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안을 해결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님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님도 경사노의 참여를 시사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10년 구상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들만이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까지 갈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3만 불 근처에서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간극을 좁혀 나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